정치와 정치 운동은 다르다. 저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운동이지 고용되어서 하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봅니다. 두 가지가 일치하면 좋죠. 저의 신념과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같으면 가장 행복할 텐데 만약에 그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인데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죠. 그게 국민 주권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민주당이 사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좀 일부 약간 미움받는 요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념과 가치에 너무 투철해서 일관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움받았다? 믿지요. 힘들어 죽겠는데 집이 부족하다는데 아니야 집 부족하지 않아 더 많이 공급하고 있어 시장이 잘못한 거야 이러고 고집 부리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국민도 사실 개인과 다름없는 하나의 지성체거든요. 인격체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이 저는 필요하고 유용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국민이 하지 마. 그럼 안 하겠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대리인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지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지배자를 지향하는 사람은 국민의 뜻 중요하잖아. 이거 오라 해. 이게 독재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